앞에서 저희가 함정 취재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 보도를 보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사진 찍어서 먼저 김건희 여사한테 보여주고, 그중에는 명품도 있었고, 싼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만나자고 그러면, 이제 그 선물을 들고 가서 전달을 하고 온 상황인 거고, 못 만나서 뭐못준 경우도 있었고요. 그 함정을 파놓고 취재했다, 김건희 여사를 속였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도 조금은 뭐랄까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함정 취재가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많은 언론사들이 함정 취재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또 함정 취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나 취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또 함정 취재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아주 높은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함정 취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한 경우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줬습니다. 예. 숨기고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직접 선물을 확인하고 예. 약속을 잡고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 목사가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속였다, 예.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함정 취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아마도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도가 나간 이유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최 목사의 의도라고 봐야 될 텐데, 자기가 명품을 선물을 하면서 그 장면을 몰카로 촬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계획하에 이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상한 거는 9월이 아니라 6월에 처음 만나서 샤넬 화장품을 줄 때, 그때는 왜 촬영을 안 했냐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즉 이게 뭐 뭐든 하나 걸려봐라, 뭐 이런 식의 접근이었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부도덕함이 실제 한다면 그것을 취재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6월에 이렇게 뭔가 몰카 촬영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뭔가 생각이 바뀌어서 9월에 하게 된 것인지, 뭔가 저희가 모르는 내막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적하신 것처럼 6월에 샤넬을 선물할 때는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예. 9월에 디올 가방을 선물할 때는 태도를 바꿔서 촬영을 합니다. 예. 중간에 마음을 바꾼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또이 일은 최재형 목사 혼자서 진행한 게 아닙니다. 예. 최재형 목사가 이 일을 논의하고 이 일을 같이 진행한 제3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일을 꾸민 사람이 최재형 목사 말고 제3의 인물 또 다른 사람이 또 있다. 네, 맞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명품 선물을 구입한 사람은 최재형 목사가 아니라 예. 바로 이 제3의 인물입니다. 예. 그 사람은 누군지 지금은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 3의 인물이 누구인지, 예. 또이 3의 인물과 최재형 목사는 왜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인지, 이 내용은 내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